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랜만에 독서 이야기로 오늘 해드릴까 하는데요. 10월 10일 날 영광스럽게도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의 여성 작가가 수상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작가 한강님이 아시아 최초로 그리고 여성 작가로 한국의 그렇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작가님은 이미 외국에서 많은 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에 맨부커상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메디치 문학상을 또 외국에서 받으셨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수상이 되었고요.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그때 또 책이 많이 풀렸었죠. 그래서 그 책을 오랜만에 꺼내서 채식주의자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타신 이 한강님의 작품을 시리즈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그첫 번째로 바로 채식주의자 책입니다. 책을 읽는데 저는 참고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영혜라는 사람이 갑자기 채식주의를 하게 되면서 그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영혜를 그려내고 있는 연작 소설입니다. 이 책, 채식주의자 책이 책 안에 세 편이 들어있는데요. 연작 소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첫 번째 채식주의자의 첫 번째 연작 첫 번째 소설이 바로 채식주의자로 시작이 됩니다. 더 베지테리언. 그래서 이 영혜의 채식주의를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 영혜의 남편과 영혜의 형부 그리고 영혜의 언니가 그 시선을 따라서 이 영혜라는 사람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폭력성이 짙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그 이유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채식주의자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성장기 때 어머니께서 채식주의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진짜 본의 아니게 감자, 채소, 야채 이런 것만 조금 먹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다 요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위주로 그 식단이 꾸려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저희 어머니가 고기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어요. 한 6년 정도 채식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음료수도 안 드시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머니께서 당뇨가 조금 있으셨는데 그 참에 그냥 아예 채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청소년기 때 어머니가 그렇게 채식을 하시면서 저도 강제로 채식주의로 약간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때 그 어머니를 약간 대놓고 불만을 제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편처럼 여기에 나오는 이 영애의 남편처럼 화내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분노를 일으키거나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어머니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버거웠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마늘만 먹어서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그때의 어머니는 굉장히 남들과 다르게 사셨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왜 우리 엄마는 남들과 다르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일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월급을 타신 날에는 우리 먹으라고 치킨을 사다 주시곤 하셨죠. 자기는 먹지 않으면서 이 자식들을 위해서는 고기를 사다 준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몇 년을 채식으로 사셨습니다. 어머니께서요.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어머니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채식주의자 책을 읽는데 갑자기 그때 청소년기 때의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채식주의자 책에서 영애를 바라보는 세 명의 타자가 영애의 남편, 형부, 그리고 영애의 언니가 있는데 전부 영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영애의 부모님마저도 강제로 고기를 먹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영해 주위는 아무도 영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내 자신이 이 사람들과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이 책에 나오는 세 명의 화자들은 주인공인 영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그녀를 구제를 해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하지만 빗나가게 되죠. 그녀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남편도 형부도 언니도 영애를 포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거의 실패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 자신도 고치기가 힘든데 남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런데 저는 이 영애를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그때 그냥 이 영애를 우리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요. 그 당시의 어머니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영애의 그 의견을 자기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들을 그냥 존중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존중을 해줬다면 이 책의 결말은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린 이유는 어머니 생각도 났지만 이 책을 쓰신 한강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또 저만의 생각인데 그 일반화하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한강님의 마음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졌답니다. 이분이 이렇게나 뭔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 고민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과 영애의 언니와 영애의 형부의 입을 통해서 영애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게 너무나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 영애가 나는 채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넌왜 그러냐 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 한강의 작가님도 영애 스스로가 당당하게 뭔가를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형식으로 영애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계신데 그 방식이 이 한강 작가님의 정말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쥐어짜내서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또 선을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정말 아, 이 한강 작가님이 그 당시에 이 책을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쓸 당시에 정말 힘들고 뭔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글을 써내려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강 작가님이 이 책을 완결을 했을 때 태고를 끝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후련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그 덮어두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강 작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자신을 그렇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을 극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당시엔 30대였고 지금은 50대시니까 뭔가 극복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다시 이 책을,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으면 그 당시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슬퍼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채식주의자 책에서, 정말 짠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만, 단한 번만 크게 소리치고 싶어. 캄캄한 창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어. 그러면 이 덩어리가 몸 밖으로 뛰쳐나갈까? 그럴 수 있을까?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 아무도 날 살릴 수 없어. 아무도 날 숨쉬게 할수 없어. 이 구절은 계속 그 다른 화자의 눈으로, 입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 영의 그 시점에서 유일하게 독백 형식으로 느껴지는, 생각의 형식으로 느껴지는 구절인데요. 정말
너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 말이 꼭 한강 작가님이 하시는 그런 말 같기도 하고요. 뭔가 투영해내는 듯한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또나 자신도 저 자신도 느껴지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의 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 그런 것들도 느껴지면서 내가 나 자신이 정말 남을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반성이 되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뭐, 성정체성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가, 소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외부인 같은, 주류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나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나 자신 역시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나 자신도 영애를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또 그리고 영애의 모습이 나 같기도 하고 우리 엄마 같기도 하고 이 한강 작가님 같기도 하고 또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 같기도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영애는 모든 것을 채식조차도 나중에 거부를 하고 나무가 되려고 광합성을 시도를 하게 되거든요. 인간이 광합성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도 먹고 뭘 영양소를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물구나무를 선채 나무가 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말을 했을 때 나무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새가 되고 싶다 이런 애도 있었고요. 친구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나무가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영희처럼 나무가 되려고는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인간이 아닌 나무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의 생각도 해보고 나는 얼마나 타인을 존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이 많이 지금 주문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주문을 해놨는데, 완전히,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데, 책이 도착하는 대로, 또 한번 시리즈로, 해볼까 합니다. 저는, 채식주의자, 그리고 소년이 온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이세 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로, 채식주의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채식주의자, 누구는 이해하지 못한 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한 번쯤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또,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한번더이 영애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음 한강 작가님의 작품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 김영하 작가님의 책 이야기도 나중에 꼭 올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기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